참, 제가 아까 그 우리 저 사무국의 유목사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두 개의 질문이 있긴 했어요. 그럼 그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 말씀을 또좀 들어볼까요? 두 질문이 뭐였냐면, 첫째는 도대체 대통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런 우리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은 우리나라는 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제국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살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적은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 질문에 비해서는 제 역량이 매우 부족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으니까 역량이 부족해서 말 못하겠다 하는 것은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인 것 같고요.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여기서 저는 직접적으로 어떤 답을 드리기보다는 우회적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우회적인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좀 아시는 인물 중에 헬무트 콜이라고 하는 독일 총리가 있습니다. 독일 재통일을 이끌었던 인물이죠. 그가 결국 독일 재통일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헬무트 콜. 자세히 얘기하지 않고 중요한 거 하나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 하나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헬무트 콜은 고르바초프의 친구이기도 하고, 당시 러시아의 개혁 정치가였죠. 그리고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죠. 미테랑 대통령의 아주 절친이기도 했고,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을 텐데요. 아버지 부시였을 텐데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도 아주 친했습니다. 그 밖에도 그에게는 정말 친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헬무트 콜은 일반적인 자기 개인 휴가가 있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중요한 국제적인 인물들을 불러서 같이 파티도 하고 같이 낚시질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역할을 하려면 멀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결코 지구상에 존재하는 200여 개 나라 중에 하나, N분의 1의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사실은 강대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세계 10위권에 속한 국가이면서도 여타의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사적인 친분이 전혀 없는 국가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고요. 역량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런 고민을 저도 늘 하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극적으로 본다면, 궁극적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영세 중립국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블록으로부터도 직접 지배를 받지 않고 독자적이면서도 모두의 친구가 되는 그런 나라의 길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필요한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중립을 선언하면 중립이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고종은 중립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립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립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다.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스위스 역사에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스위스도 정말 강대국 속에 끼어 있죠. 독일이라고는 정말 막강한 나라, 프랑스라고는 대단한 나라, 그리고 지금은 시들해졌지만 과거에 그렇게 강했던 이탈리아라고는 나라,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들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스위스죠. 그런데 스위스는 어떻게 중립을 지켜낼 수 있게 됐는가?
그것은 스위스의 용맹함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실용정신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스위스의 강인한 전통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 강대국 속에서 우리가 중립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또 우리 자신을 유지하면서 휩쓸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걸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있거든요. 우린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제 답은 정말 미흡한 답이죠. 그 정도로 하고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아까부터 계속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박 목사님에게로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강의 아주 잘 시간도 잘 지키시고 이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핵심을 잘 짚어주셔서 역시 책 전체도 디자인이 잘 이렇게 힘이 배분이 잘 되신 같은 실력 이런 책은 아무나 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두 가지 조금 나누고 좀 질문하고 싶은데. 무엇이 제국 전체를 보면 무엇이 제국을 나누는가 만드는가라고 했을 때 교수님 책을 읽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건네 가지 정도. 첫 번째로 군사력 같아요. 군사력. 그 본래 제국 황제 할때그 황제의 출발이 임페리움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군사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이 임페리움이 사실 독일 로마 황제도 사실은 황제가 아니었고 그냥 집정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은 군사 커맨더 인 칩, 그러니까 군사적 그 명령권이었기 때문 이었고 제국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군사력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력 혹은 경제적 필요가 제국을 추동 확장 정책을 쓰게 해서 추동하게 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이제 관련되는 것들이 물적인 토대, 비단길이라든지 로마의 뭐 길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혹은 과학 기술도 이쪽에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정치 체제 같아요. 정치 체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런 어떤 성장을 이뤄내기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이제 무엇이 제국을 만들고 제국이 왜 무너졌는가라고 이렇게 쭉 비교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로마하고 몽골은 지금 반대 지점에 놓고 예를 들면 로마는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제국의 힘이 유지가 되었고 몽골은 뭐 거의 뭐몇 세대 안에 그냥 사그라드는 그런 걸로 볼 때에 그 차이가 많은 학자들이 로마의 아주 우수한 정치 체제에 있지 않는가. 그 정치 체제 의 중요성이다 싶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과 영국을 비교해도 영국이 의회민주주의가 발달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제국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견해를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문제하고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죠? 제왕적 이게 양극화된 상태에서 대통령 중심제는 잘못하면 그냥 뭐 인기투표 비슷하게 지명도 투표, 인기투표 비슷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서구 언론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 당선자를 K 트럼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브렉시트 사건 못지않게 트럼프의 당선은 굉장히 충격이었고 아마 글로벌한 관점에서도 그 비슷한 관점에서 보는 한국의 대통령 출연을 보는 거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도 되지만 대통령제 자체가 가진 구조적 결함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제국과 정치 체제의 문제도 우리가 뭐 어차피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구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는 문화 통합의 역량인 것 같아요. 아까 이슬람을 로마도 그렇고 이슬람 성경의 역사를 봐도 아수르나 바벨론은 금방 무너졌는데 페르시아가 오래 간 거는 문화 통합의 역량이 있었던 것 같고 몽골이 이슬람을 끌어안은 것도 그렇고 많은 부분에서 문화를 통합해내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일본의 한국 지배는 굉장히 스트론 문화 통합 부분에서는 군사력은 앞설지 모르지만 굉장히 스트론 지배가 아니었는가, 서로가 피를 많이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배가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요네 가지 정도로 축약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우리 지금 상황하고 좀 관련해서 통찰들이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책에서 그렇게까지 명료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우리 또박 목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좀 그렇게 더 서술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야말로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계도 이의가 없어요. 다 동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국의 역사는 대개 팽창의 역사고 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런 이제 군사력이 없이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군사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실 것 같고, 이번에 지금 그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지금 다 풀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풀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요즘은 그 문제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네이토 또는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군사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심에는 독일 군사력이 완전히 구멍이 나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강압을 못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확전이 될 경우에 전쟁 근간, 하여튼 군사력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 만약에 나토의 군사력이 러시아를 금방 압도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푸틴이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못했어요. 이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잘 나가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올라프 숄츠라고 하는 새 총리가 바로 결정을 했거든요. 우리식으로 하면 천조인가요? 뭐 하여튼 굉장히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군사비로 일회성 군사비로 내놓고 그리고 이제 해마다 국가 연간 GDP의 2%를 군사비에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나가면은 아마 5년, 10년 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이 군사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중요해요. 그런 저도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제국의 덜미를 붙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망한 이후, 대영 제국이 망한 이후, 그리고 오늘날 미국이 위기에 빠지게 된 이유도 장기적으로 너무나 많은 군사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이제 국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그다음에 이슬람 국가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도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제국을 성립시키는 힘이기도 하고 어느 지점에 가서 그걸 잘 조절하지 못하면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경제 행위의 극단적인 한 표현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경제를 끊임없이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런 또 과제가 생기는데 다 알다시피 경제라고 하는 것은 주기가 있어서 호황을 계속 누릴 수가 없고 단기적, 중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되풀이되는 주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상황과 연결이 돼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념도 중요하지만 실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상호성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나만 이익을 보면 그 이익에서 배제된 다른 남들이 그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몰락, 중국의 몰락이 온 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경제 전쟁의 결과였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편이라고 하는 아주 그야말로 극단적인 처방을 두고 나온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무역 역조 현상이 또 다른 역조를 낳게 되니까 군사적 충돌로 간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경제라는 것도 역시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다루기가 참 어려운 것이고요. 정치 체제는 이게 정말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체제가 참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나라하고 로마가 아주 다른 것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정치 체제 면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스스로 체제를 바꿔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처음에는 왕정이었잖아요. 아주 처음에는 에투루리아 사람들이 왕정을 했는데 그걸 공화정으로 바꾸고, 공화정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나중엔 다시 그걸 제정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단순한 공화정, 제정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체계를 잡아갈 적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집정관의 역할도 있었고, 집정관의 역할도 있었지만 또 민회라든가 원로원이 가지고 있었던 기능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또그 과정에서 민회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결국 오늘날의 민주주의하고는 다르지만 시민들이 투표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엄청나게 합리적인 제도였던 거죠. 그게 아마 이제 로마의 장수에 기여했다. 로마는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어떤 제국과도, 중국의 어떤 제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거의 모든 지표선상에서 볼 적에 비교할 수 없이 우위를 차지했던 이유가 그런 정치 체제를 잘 이끌어갔다 하는 점이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결국 거기에도 굉장한 함정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굉장한 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극화였습니다. 양극화의 문제가 초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공화정 말기부터는 장기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장기 지속적인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포퓰리즘이거든요. 포퓰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대 미국 사회를 볼 적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오늘날 20세기 후반부터 미국 사회는 마치 로마의 공화정 말기하고 비슷한 것 같다. 이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것은 지금 유럽이나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말씀하신 어휘 중에 K 트럼프라고는 말씀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완전히 말하자면 트럼프가 갖고 있는 속성은 포퓰리스트거든요. 그러니까 공화정, 로마 공화정 말기에 보았던 아주 질이 낮은 포퓰리스트, 선동 정치가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왔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닌데, 결국 양극화 문제,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과 관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문화통합.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역대 제국들을 보면 다 관용이 기본이었던 거거든요. 관용. 그러니까 다문화를 용인하는 관용의 정신이 있었다. 그리고 결국 그런 다문화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가치의 다원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그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아마도 20년 안에 제가 그냥 짐작할 때에는 지금보다 외국인 노동자 수가 5배, 10배 늘어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과연 한국 사회는
어떻게 문화적인 통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 밖에도 이제 제 책에서는 그런 제국의 흥망성쇠와 관련해서 기후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중요성이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한국과 같은 경우가 그런 지정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 또 아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데 교두보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리스나 이탈리아하고 뭐 거의 맞먹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할 때에는 주변 국가의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참 억울한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잘만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유리한 입장으로 크게 작용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예. 일단 그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워낙 뭐 제가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 질문이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고 우리 김진일 목사님 잠시 말씀 듣고 전체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극화 문제 제가 이거는 피드백이고요. 양극화 문제라고 하는 게 결국 로마도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난한 상태에서 강한 자가 뺏어간 게 아니라 성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올 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경향이 있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경제는 굉장히 성장하는데 그럴수록 더 양극화가 진행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래서 파퓰리즘이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이제 유발 하라리가 한때 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사피엔스나 호모데우스를 보면 이제 출발이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 이 세 가지가 역사의 오랜 질곡이었는데 인류가 이거를 정복하고 이제 넥스트 단계로 올라가서 포스트 휴먼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 그게 빗나갔잖아요. 제가 볼 때 이제 뭐 전염병 거의 졸업했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전염병 때문에 전대미문의 일들이 생기고 있고 전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벌어졌고 앞으로 뭐 대만이나 뭐나 다른 데 어디 전쟁이 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한때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에 너무 빨리 미래로 가는 포스트 휴먼이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굉장히 이제 미래적 담론을 계속 이어가면서 현재에서 있는 위치나 과거의 해묵은 이런 과제들이 양극화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포스트 휴먼이나 사이버 시대 AI 시대로 가면 양극화 문제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은데 소수가 이제 로봇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국의 시대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게 유발 하라리나 이런 어떤 그 미래 계속 미래의 현재와 다른 모습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는 발걸음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핵무기 문제가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한 채 이제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미래만 생각하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되지 않은가 그 역사를 들여다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 목사님 정말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1세기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근거 없는 낙관론에 휘말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근대의 문제를 우린 떠났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이상 근대로 치부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근대 이후 시대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라는 말을 붙였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도 나온 거고요. 포스트 휴먼이라고는 말까지 나오게 됐는데 부분적으로는 물론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겠죠.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근대의 틀에 갇혀 있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사실은 저도 그렇고 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행간을 읽고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유럽에 있는 많은 친구들은 사실 지난 10년 전부터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요. 우리가 서로 얘기할 적에 지금 우리는 1930년대로 되돌아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1930년대로 되돌아가 있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다. 우린 그렇게 서로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바깥 세상에서는 마치 요즘 세상에 누가 전쟁을 해가지고 영토를 넓혀, 요즘 세상에 누가 총질을 해가지고서 자원을 약탈해,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했죠. 근데 저희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들끼리 나눴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제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19세기 제국주의적인 19세기 민족주의적인 그런 틀 안에 우리가 갇혀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향점은 제가 책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지향점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이동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생태주의적인 관점이라는 건 결국 우애와 협동의 세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국의 이익만을 무조건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익을 공유하는, 말하자면 누구나가 다 주인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생태주의적인 관점, 이것이 어쩌면 가장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기후라는 것을 염두에 뒀을 적에 우리는 시간이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은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문제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파괴적인 화석 연료에만 의존해서 살 것인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서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사회의 역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주인이 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과거의 그 사회주의, 과거의 공산주의 그런 것으로 회귀가 아니고 그런 회귀가 아니고 그런 시민들이 하나하나가 그런 세상의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지위는 다르지만 높고 낮은 지위는 다르지만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그것을 깊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저렇게 말하자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즉 미국 사회는 물론 민주적인 사회이지만은 민주 시민으로서 합당한 권리를 행사할 만큼 훈련된 사람이 전부는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다. 아니, 그게 아니고 대다수는 오히려 투표권만 가졌지 그 투표권을 가진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투표로 푸틴에게 권력을 주고 있지만, 중국도 투표를 통해서 시진핑에게 권력을 주고 있지만, 그리고 그들의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시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혁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면 뭐합니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춰야 할, 사람이 알아야 할 기본 상식도 모르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사회는 학벌 중심의 사회인데, 우리가 학벌 중심이 된 거는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은 좀 더 좋은 판단, 좀 더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서 그런 건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운영이 됐는가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뭐 상세한 대답 감사합니다. 시민사회 역량이라는 대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모아지고, 이거 하나만 해도 뭐 굉장히 뭐잘 많은 것 같아요. 언론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고민할 주제들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김지철 목사님, 질문이나 평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아, 예. 좋은 배움의 시간이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책 마지막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국을 이루는 힘. 그래서 여섯 가지를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 전쟁의 위력, 지정학적 위치, 혁명적 변화를 거쳐온 종교, 정치 사상, 지도자의 역할, 위대한 시민, 그 다음에 전염병과 기후 변화라는 변수. 저는 이게 이쪽 읽다가 제일 관심이 들어진 부분이 지도자의 역할과 위대한 시민. 이게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 두 가지가 충돌하거든요. 이제 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힘의 나라를 구축을 할때 결국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제국이 갖고 있는 강력한 통치력, 정치력, 군사력. 결국 여기 정복군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업적으로 남는 것은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의미 있는 일 같이 보여지는데 실제적인 당대의 사회는 엄청난 통제 사회고 절대 권력의 사회고, 그래서 계속해서 절대 부패가 이루어지는 사회.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시민의 역량, 저항 능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 전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의 지도자가 잘못된 사고, 또 가치관, 판단이 있을 때, 그 공동체나 그 제국이 정말 좋은 의미에 있어서의 하나의 나라로서, 제국으로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근본적으로 인간 자체가 이기적자하고, 탐욕이 멈추질 못하고 있고, 또 아까 포퓰리스트 정치가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런 정치가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좌지우지 되면서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는 오늘의 이 시대, 그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정치적 힘이 정말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잘 나가던 그 제국 시대에 그러면 서민은 평안했는가? 아니면 그 제국을 위해서 수없이 착취당하고 그리고 오용당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문제가 늘 제국의 문제를 생각할 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좋은 지도자와 위대한 시민이 양립할 수가 있는가. 실제적으로. 이 양립이 안 된다면 제국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결국은 부정적인 의미로서만 쓰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아, 그래서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다시 재조정돼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제국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로마 시대에서부터 몽골, 그다음에 오스만 이게 쭉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무너져야 될 거.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나라와 나라의 지구촌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고 한 개인 개인이 존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정치적 이 틀은 뭘까? 또 그리고 위대한 시민과 정치 권력자가 함께 갈수 있는 그런 정치 체제는 뭘까? 저는 그게 늘 관심이고 이것은 뭐하고도 관련되느냐면요. 교회 권력과도 관련이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이 있지만 오늘의 한국 교회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기독교 교회가 초기에 나타났을 때 갖고 있었던 연약한 자의 친구였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로마 제국의 국가교회가 되면서부터 타락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전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지만 본격적으로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이 제국적 성격이 늘 좋은 부분으로 남아있지 않고 이 시대를 더 악화시키고 인간이 갖고 있는 존엄성과 자유를 피폐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간 것은 아닌가 하는 물음이 늘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학자로서 우리 백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여기서 제국을 옹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가지 느낌이 다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가 돼야 되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저 김지철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고민이 바로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제가 책에서 사실 표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낡은 제국은 해산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낡은 제국은 말하자면 미국도 낡은 제국이고 러시아도 낡은 제국이고 중국도 낡은 제국입니다. 지금 현재의 그런 제국들이요. 그래서 그런 중국식, 러시아식, 미국식의 그런 제국은 결국은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역사에 기여하는 부분은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그 기여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맨 마지막 장에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결국은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강소국 시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자신의 문제를 무력으로 해결하지도 않고 자기네 내부에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이제 그러한 국가가 말하자면 세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그런 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다. 우리 대한민국도 그 점에 있어서는 기여할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사실은 표상적으로 나오는 국가를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나라가 제일 그 방향으로 네, 가고 네. 그런 방향으로 본다면 그런 생각도 제가 해보죠.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우리가 보기에 바람직한 나라가 스위스죠. 스위스. 네. 그러니까 스위스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적이면서도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이 제일 강해요. 스위스 사람들은 1년에도 시민투표라고 하겠죠. 우리가 보통 국민투표라고 하지만 그런 시민투표라고 할 수 있는데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문제가 수십 건입니다. 1년에 수십 건이에요. 우리는 말이죠. 저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날 때 많아요. 선거를 왜 주중에 합니까? 선거는 사실 주말에 해야 되는 것이죠. 생산활동은 생산활동대로 하고 주말에 투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투표율이 낮을까 봐서 주중에 임시공휴일을 정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식 양당제로 귀착이 되고 미국식 양당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다 재벌의 하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 무엇이든 월급을 저금해가지고 그걸로 선거 자금을 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최강자의 돈을 받아서 그 하수인이 되기로 작정하고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도는 민주주의여도 실제로는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투표를 강요받는 시민들은 결코 민주주의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규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의제를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는 거고 스위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제도에 의해서 정당 정치를 하면서도 결국 이 정당 정치는
다당제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그 시민들을 두 개나 세 개의 그룹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그룹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여러 정당들이 연합해서 국가를 운영할 적에 그러니까 무조건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데 서로 좀 양보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당제로서는 바람직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많은 문제는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하고 시민들이 직접 발의하고 그러려면 자연히 뭐랄까 그 자치단체의 규모가 굉장히 작아야 되는 거죠. 자치단체의 규모가 1,000만 명씩 되고 500만 명씩 되면 그게 어떻게 자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말하자면 최소 단위의 공동체들이 살아있는 그것이 지속 가능한 그런 예를 우리는 스위스에서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도 대단히 국제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국제적일 뿐만 아니라 그 부를 충분히 분배하는 스위스 사람들이 정한 법 중에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법이냐면 스위스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도 스위스에서 가장 월급을 적게 받는 사람의 12배 이상이 될 수는 없다. 뭐 그런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뭐 이상적인 국가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이 만약에 지구상의 곳곳에 있고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되고 이런 나라들이 서로 연대해가지고 국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저런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게 다 헛다리들이죠. 저것들이 덩치는 크고 군사력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저기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배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김지철 목사님.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독일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에 시달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해가지고 애를 먹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삽니까? 그게 독일의 경제 사회라고 해서 그들에게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경제를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내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국가라면, 그건 사실은 국가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당장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사실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정치 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박 목사님, 정치 체제의 역할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100번 동감하고요. 그런데 왜 서울대 법대를 나와도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건 결국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정치가 뭔지를 배우지 못했고,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이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치라는 것은 좋은 것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정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고, 교회도 아주 정치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이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하나만 예. 예, 김 목사, 예. 제국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장 소소한 삶의 이야기로 다시 바꾸자고 하시는 말씀 같이 제가 네, 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국의 시대는 사실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독일과 폴란드의 화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독일의 에카데하고 폴란드의 카톨릭 교회가 화해하는 장면에 거기 브란트 또 헬무트 콜 그다음에 겐쇼 이 네.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서로가 교회 역할들을 통해서 이것이 만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백 교수님이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제가 부탁은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자초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랬을 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자로서 한국 교회나 영적 지도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역사학자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변화가 안 되는 요소들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대한 시민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시민이 바로 성도님들이거든요. 위대한 시민의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바르게 전달이 돼야 기본적으로 교회가 개혁적 사고를 갖고 나를 개혁하고 공동체를 개혁하고 역사의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그 점을 같이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서 저는 백 교수님이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필요한 때써 주셔야 되리라고 보여져요. 이게 다른 분이 아니라 역사학자시니까 그것도 신앙인이시니까. 네, 제가 목사님. 잠시만 진행할게요. 네. 지금 김지주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요 부분 포함해서 맨 마지막에 마칠 때 결론적으로 요거 중심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뭐 시간이 그리다 됐으면 부탁드리고요.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열심히 오늘 함께 해서 감사한데, 혹시 이제 그 아까 질문할 기회 드렸습니다만 채팅창으로 직접 이렇게 잠시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제가 저 눈에 띄는 분이 터키에서 들어오셨나요? 미스터 어마 야샬. 잠시 인사해 주셔도 좋겠고요. 예, 질문해도 괜찮고 인사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예. 네, 백 교수님 책 아직 읽어보지 못했지만 대양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예, 터키에 그리고 계실까요? 네, 지금 저는 터키에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오스만 이야기 오늘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스만의 꿈인가 하는 왜 콘스탄티노플을 공략한 왕 있잖아요. 메호메트인가요? 메흐메트 2세. 메호메트 메흐메트 2세입니다. 예. 그게 다큐멘터리처럼 비슷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영화가 재밌어요. 넷플릭스 있는데. 우리가 이슬람 이야기를 이제 너무 콘스탄티노플 함락 이런 식으로 어떤 이쪽 서구 입장에서만 계속 해와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매력이, 로마에서는 로마 입장에서, 또 몽골에서는 몽골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슬람 제국도 보면 막 우리는 서구도 아니면서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으로 보는 그런 거에 익숙해 왔는데, 이슬람 쪽에서 또 보시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고 재밌었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김철 목사님 말씀하신 거 비슷한데, 시민사회 역량, 이게 핵심이라 그러면 시민사회가 그냥 다 똑같이 n분의 1로 이렇게 역량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미디어라는 게 있고, 학계의 역량이 있고, 종교계나 사회계, NGO 이런 역량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시민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언론의, 사실은 교회도 문제지만 한국은 언론이 굉장히 큰 문제고, 학계도 사실은 양극화돼 가지고 전부 다 어떤 소리를 하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뭐 이거부터 따져서 힘을 발휘하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서 마음 아프긴 한데, 이런 구도 속에서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교회의 위치, 그러니까 독일을 통일 입장의 과정에서 교회가 했던 역할들을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할수 있을 것인가 할때, 저는 이제 계속 하신 말씀, 생태주의와 기후 위기, 서로 우여와 협동의 시대를 여는 부분에서
교회가 갖고 있는 메시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뭐 아주 단순하게 오해 여지를 무릅쓰고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소셜 인게이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나 반동성애 이런 걸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걸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반동성애나 반이슬람 목소리를 내는 것 정도의 열정을 갖고 기후 위기 문제에 집중적으로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한국 교회의 뭐 최소한 대사회 이미지나 한국 사회 흐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 그냥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김철 목사님 말씀 질문 포함해서 이제 마치게 되는 시간이 뭐 아쉽게 다가왔는데, 마지막 결론적 언급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 공감이 되죠. 우리 박영호 원장님, 박 목사님이나 김지철 원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말씀이 다 다양하면서도 결국 하나의 레일을 달려가는 것 같아요. 결국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할 역할이 있을 텐데 그 점을 어떻게 보시오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답을 두 개로 쪼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과거에 국교가 되었던 불교도 그렇고 종교는 아니지만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국교처럼 기능한 유교도 그렇고요. 오늘날의 이슬람 세계도 그렇고 제도화된 교회, 제도화된 종교 권력은 타락하기가 너무 쉽다 하는 것이죠. 거기 사람이 모이고 거기 지혜가 모이고 거기 자원이 모이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이용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데 이제 그들의 뭐랄까 미끼를 달갑게 받아들이면 결국은 그들의 하수인이 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특별히 비난하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는 항상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그 유혹을 벗어나기가 생각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어 보여서 이해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회초리를 드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회초리를 들 자격은 없지만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역사가로서 보았을 적에 결국 오스만 투르크도 잘 나가다가 꺾이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슬람화가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그랬던 거죠. 즉 종교가 종교 이름으로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슬람 국가가 자랑으로 여기던 과학도 관용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거죠. 또 다른 권력이 된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의 문제만 하더라도, 기독교에만 하더라도 가톨릭을 얘기하지 않고 개신교를 얘기하더라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혁명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성이 합리적인 사고와, 그게 이성이겠죠. 합리적인 생각이 세상을 이끄는 힘이 되도록 만드는데 교회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개성이 발휘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런 많은 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독일교회가 아니고요. 한국교회를 보면 지나치게 권력과 밀착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또 지나치게 이념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의례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지 무엇을 도대체 지키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책 앞에 다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세상의 권력과 타협을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우리가 과연 강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창고지기가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기여할 적, 또 이슬람이나 불교나 유교가 세상에 빛을 던졌을 적에는 지배 권력과 한편이 되었을 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도 없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지만 저는 오늘 미모견의 훌륭하신 목사님들과 또 훌륭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국의 시대, 우리가 끝내야 할 제국의 시대, 하지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의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장시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백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